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벌써 12월의 3주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대장코인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시장들이 길을 못 펴고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자분들의 힘이 다소 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락세 시장에선 단기간의 추세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사소한 요인으로 인해 가격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 속속히 들여다보시죠. 먼저 코인 360 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코인들이 이렇게 여전히 맥을 추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온통 붉은 빛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농도 차이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대장코인 비트코인은요, 현재 전일 대비 2.61% 하락한 상태로 320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리플도 여전히 저점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현재 4%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도 2.58%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90달러의 지지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84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좀 더 진한 붉은 등을 켜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14.9%로 15%대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SV도 두 자릿수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간간이 초록빛이 껴있어서 소수의 시총 하위 코인들이 하락세 시장 속에서 존재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 마켓캡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자세한 순위 살펴보시죠. 우선 상단을 보시면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장보다 30억가량 증발한 약 103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55.2%로 약간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로 내려가 자세한 순위 살펴보시죠. 오늘은 20위권까지 모두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1위 비트코인부터 2위 리플, 그리고 3위 이더리움까지 나란히 지금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그래프선이 이렇게 아래를 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어제장에선 3,300달러의 지지선을 회복했던 비트코인의 경우 지금 3,269달러로 3,200선을 상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트코인 중에서는 특히 스텔라루멘과 비트코인 캐시의 급락이 두드러졌는데요. 스텔라루멘의 경우 지금 7.3%의 하락폭을 키우고 있고, 또 새로운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때 하락폭을 보이고 있어서 12.55%의 하락폭을 보이며 지금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비트코인 SV도 시가총액 1억 달러를 밑돌면서 비트코인을 뒤따라가던 추격세가 있었는데요. 이 추격세가 한풀 꺾여서 지금은 6,900달러 정도의 시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20위권 밖에서는 간간이 초록불을 띄고 있는 코인들이 보였는데요. 20위권 안에서도 지금 네오가 초록불을 띄고 있네요. 자, 이제 조정된 거래소 순위 살펴보시죠. 1위 바이낸스, 2위 OKX, 3위 후오비까지 보통의 그림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24시간 기준 거래량에서는 거래소들마다 상승세를 띈 곳이 많았습니다. 대장거래소 바이낸스가 두 자릿수인 11.39%의 상승세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고, 뒤이어 OKX가 10%대, 또 후오비도 12.64%대의 두 자릿수대로 거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뒤따라 디지파이넥스 그리고 히트 BTC까지 거래량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코인베네가 지금 11.07%의 하락폭을 보이면서 거래량을 줄여가고 있고요. 또 밑에 비트제트가 지금 8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비트제트도 25.21%의 다소 큰 폭의 거래량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BCX가 50.99%, 또 아이덱스가 35.9%의 좋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10위권 안으로 순위를 끌어올렸는데요. 우리나라의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위가 쭉쭉 내려가서요. 30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24시간 기준으로는 약 7%대 거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의 순위 살펴보시죠. 코인 마켓캡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요. 네, 계속 하락세 장을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지금 367만 8천 원에 거래되면서 약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디어 리플은 지금 1.78%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0.78%, 다 1% 안팎이네요. 안팎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 $90의 지지선이 무너진 이후에 현재 95,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뒤이어 계속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스텔라 루멘도 지금 109원에 거래되면서 아슬아슬하게 100원을 웃돌며 거래되고 있는 상태인데, 때문에 개당 100원까지 내려앉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함께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SV의 추격세가 한풀 꺾여서요. 거래 시세의 경우 비트코인 캐시가 9,000원가량 앞서 있고요. 시가총액 면에서는 약 1,500억가량 앞서 있습니다. 이 밖에 하락세의 조용한 시장을 깨주는 코인들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오스가 0.38% 미미한 상승세로 붉은등 켜고 있고, 디어, 라이트코인, 웨이브,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버지 등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가격으로 넘어가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366만 7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45%가량 내린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 승인 불발이 주요 원인일 텐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곧 시작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요. 약간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던 이오스를 제외하고는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비트코인 SV, 스텔라 루멘 등 모두 하락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금 빗썸에선 강보합세를 보였던 웨이브, 이 웨이브가 아직은 정보가 많이 없어서 생소한 코인이기도 한데요.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플랫폼 코인이라고 합니다. 어제장에선 퀀텀과 같이 상승불을 켰지만 오늘은 나홀로 약 15.32%의 상승을 보이면서 2,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불안한 시장 상황으로 비트코인이 최저치로 급락했고, 알트코인 또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쓴웃음이 지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 시장에 대해 각 언론의 반응은 어떨지 오늘도 다양한 뉴스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뉴스 BTC는 이에 대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3,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시장이 불안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이 3,000달러까지 하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디어 알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밝지 못한데요.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이 불안한 가운데 현재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알트코인들도 하락세로 고꾸라진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맥을 추리지 못하고 있는 알트코인, 그중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에 관한 CCN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기사에 이렇게 붉게 분화구의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기사에선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를 하드포크 이후 추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분화구에 빗대어서 설명했습니다.
두 코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CCN은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선 두 코인이 장기적으로 성장할지에 대해선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두 코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CCN은 또 두 코인 중 어떤 코인이 비트코인의 뒤를 이을지 뚜렷한 구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두 코인 모두 암호화폐 시장에서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는 하드포크 단행 전 약 8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어제장 기준으론 시장에서의 가격은 약 80% 이상 하락한 시가총액 약 14억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SV는 하드포크 이후 가격이 급상승하며 한때 비트코인 캐시를 따라잡기까지 했는데요. 현재도 시가총액 13억 달러로 비트코인 캐시의 자리를 꾸준히 위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월가의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인 톰 리는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인 펀드스트랫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공동 설립자 톰 리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현재 가격보다 훨씬 높으며 최대 15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톰 리는 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활성화된 지갑 개수와 계정당 사용량, 또 제한된 공급량을 모두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13,800달러에서 14,800달러 사이에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이 추정하는 비트코인의 높은 가치에 비해 현재 가격이 저평가된 것은 비트코인이 작년에 이례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던 점과 현재 세계적인 경제 불황, ICO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톰 리에게 물었을 때 그는 비트코인에 대한 대량 채택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자산 등급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 그는 비자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45억 명의 고객 중 7% 정도가 비트코인을 사용한다 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자신이 예상한 최대 금액인 15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낙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기사인데요. 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아시아로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속속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 카카오에 대한 소식인데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오브스라는 이스라엘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오브스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처음으로 투자한 기업으로서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인데요. 이번 투자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과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함께해온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와 기존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투자입니다. 이번 투자는 향후 오브스의 프로토콜 개발과 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브스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인 다니엘 필레드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유치는 우리 기술의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 협력은 블록체인 기술이 카카오 비즈니스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투자 유치 소감을 밝혔습니다.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의 크리스 박 이사도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는 블록체인 혁신 기업에 대한 발굴을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이며 오브스가 그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고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또한 이 회사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고 독창적인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에서도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선물 가격 확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2월 CBOE 선물 거래 현재 3,155달러에 거래되면서 전일 대비 2.77%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CME 거래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3,135달러에 거래되면서 전일 대비 2.49% 내리며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여러분과 벌써 3주째 주말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일요일 약간의 희망적인 소식을 들려드렸듯이 내일의 일요일장에서는 초록빛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안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저와 함께해 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